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식품이 모이는 집결지. 농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저녁 8시, 농민들의 결실을 가득 실은 트럭이 도착하면서 이곳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전국에서 매일 300여 개의 다양한 품목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 소비자하고 생산지를 연결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농협 농식품 물류센터입니다. 소비자에서 사먹는 모든 농산물은 다 여기를 도착하는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107만 톤의 농식품을 처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데요. 무려 축구장 8배 크기라고 합니다. 분류 작업을 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칼을 들고 멀쩡한 농산물을 거침없이 자르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무를 자르고 심지어 먹기까지 하는데요. 산지에서 이제 생산자의 이제 품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추 중량 체크하면서 이제 신선도 오늘 들어온 거 이제 저희 이제 잘라봐가지고 안쪽에 이제 썩음이나 짓무른 게 없는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검은 점 같이 박힌 게 이제 깨시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제 깔끔하고 아주 오늘 신선도가 좋습니다. 저기 앞 부분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아, 매끈매끈하네요. 예. 예. 무는 몸통에 바람이 들었는지 뿌리가 썩진 않았는지 도로 확인해야 하는데요.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농산물은 산지로 되돌려 보낸다고 합니다. 검품 작업은 농식물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모든 품목에서 예외 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채소와 달리 과일은 특별한 통과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14.1%면 각성하는 14.1%은 굉장히 높은 당도입니다. 측정 결과와 입당도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식도 해보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식감도 지금 좋고 당도도 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밤낮이 뒤바뀐 물류센터. 직원들의 식사 시간은 밤 11시. 고된 작업에 대비해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데요. 시간에 식사하시네요. 네, 늦은 시간 없습니다. 저희는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 물량에 소화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되기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마트에 배송할 농식품을 주문량만큼 분류하는 작업이 가장 체력 소모가 큰데요. 하루에 몇 개 상자나 나르세요, 그러면요? 지금 일단 제가 여기 갖고 있는 품목에 들어온 물량이 하루 평균 한 12,000에서 15,000개 정도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15,000개 정도 들어와서 물량이 생각보다 지금 많아져가지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스피드. 당일 저녁에 입고된 농식품은 새벽 3시부터 출고돼 오전 8시 판매장 도착을 원칙으로 합니다. 농식품을 가득